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세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먼저 처음으로 진입한 위직 스튜디오 7월 13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 26%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태경 케미컬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4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그린 케미컬은 현재 12,8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편입가가 주간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그린 케미칼에 대한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편입가가 그 주간의 고가로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매수를 할 때 이제 11,500원까지 좀 분할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분히 좀 모아가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시초가 이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농사를 좀 짓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종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 관련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국경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EU 연합이라든지 미국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수출에 대한 이제 부담들도 발생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배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됐을 때 크게 이번에는 좀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로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갔을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CCU라든지 저번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뭐 전반적인 부분에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계속적으로 좀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먼저 갈 종목군들 가더라도 후발로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끌어가실 수 있고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 뭐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더 하락이 된다면 손절가 이전까지는 사 모으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비료 섹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료 딱 들으시면은 이제 네. 뭐 대북이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대북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국제곡물 가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곡물 가격이 52주 이제 최고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폭염이라든지 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기후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식량 대란에 대한 우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번 좀 이제 작물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게 됐을 때는 또 비료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비료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이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구리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비료를 만드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뭐 40%에서 60% 정도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라면 가격도 인상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비료 업계도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잠정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좀 닫히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이제 공급을 또 하던 나라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전 세계적으로 비료에 대한 또 수요 이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국내의 또 비료 업체들의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북 관련된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됐을 때 또 선제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게 식량이나 비료 쪽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료 이야기 나오고 대북 관련 이야기 나오니까 아마 좀 예상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주시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조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해화학이나 이런 쪽도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탄력도를 봤을 땐 조비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 세계 비료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작지를 좀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또 터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또 품목 관련된 부분들도 좀 다루고 있는 영업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김여정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더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벤트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좀 강한 하방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조금 견조하게 버텨준 것 같습니다. 상승폭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단기적인 좀 조정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투자 매력도로 좀 박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식량이나 곡물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식량이 모자르다고 해서 단기간에 뭐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조비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0%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업황들에 대한 유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비 같은 경우 또 이제 태풍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나타나게 됐을 때 아직까지 이제 무더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통 이제 8월부터 또 10월까지도 태풍이 올 수가 있고 태풍이 또 오게 됐을 때 또 경작지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토지 또 건강을 위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업적화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에다가 이런 뭐 대북 이벤트 또 식량 관련된 이벤트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시초가에 접근을 하는 프로이다 보니까 네. 시초가에 좀 접근을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일단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일단 깨지지 않으면은 충분히 좀 상승 탄력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좀 돌파를 해서 36,000원 라인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450원인데 해당 라인이 이제 전라인을 좀 뚫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되지 않고 장대양봉에 대한 이런 시세가 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뭐 비료에 대한 이벤트 또 대북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조비였습니다. 현재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7,450원 제시해드리고요. 식량에 대한 이야기, 대북, 여기에 실적 모멘텀들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투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